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한 은수연입니다. 저는 개념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개념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개념이 중요한 개념은 따로 공책에 적어두어서 통학하는 시간에 훑어보곤 했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그 개념에 대한 예제들을 풀면서 더 다지도록 노력했습니다. 편입 수학은 수능 수학에 비해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고 비슷한 유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출문제 5개년을 풀면서 그 유형에 더 익숙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편입하는 중간중간에 불안감도 많을 것이고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수 있는데 저는 항상 노력한 사람은 보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길까지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정상에 도달한다면 그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7년에 편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성공하는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에 갈수록 초반에 비해서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공부 방향도 많이 잡히지 않아서 불안감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많이 풀어나갔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항상 잘할 수 있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 조교 선생님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면서 학습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길을 잡고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을 선택한 이유는 큰 학원이어서 체계적으로 잘 도와줄 수 있고 많은 정보량이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도움됐던 부분은 특강 시스템과 조교분들이 계시다는 건데 특강 시스템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강할 수 있었고 조교분들께서 질문을 자주 받아주셔서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들을 그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 꿈을 위한 도전. 김영 편입에서 시작하세요.